대구 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지역을 돌며 열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북부권 토론회가 경북도청에서 있었는데요. 북부권의 반발을 의식한 듯 북부권 발전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목표를 정해둔 양 시도지사의 하향식 추진에 강한 반발과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두고 대구권, 동북권, 서북권에 이어 마지막으로 열린 북부권 토론회. 이번 토론에서는 특별히 북부권 발전 방안으로 4개 분야 34개 사업안이 제시됐습니다. 한반도의 중부권과 남부권 연결자로서의 북부권이 역할을 할수 있다. 경북 산학 혁신 클러스 캠퍼스 조성이라든지 국립 공공보건 의료 대학 설립이라든지 뭐 안동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치과대학이라든지 대부분 기존에 나온 사업 계획을 종합한 정도여서 굳이 행정통합을 하지 않더라도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데다 발전 방안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통합하면은 지방 소멸이 없어집니까? 경북은 뭐 핫바지입니까 지금? 대구 위에서 통합합니까? 자치정부의 형태와 청사의 위치를 왜 말을 못합니까? 행정 통합이 되면 대구 경북 내 지역 불균형은 더 심화할 거라는 우려가 쏟아졌고 이 때문에 공론화위가 내놓은 장밋빛 전망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게 표출됐습니다. 왜 통합되기 전에는 그것을 위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까?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요 신도청 중심으로 북부권은요 블랙홀 현상이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규모의 경제를 위해 통합 신공항을 위해 행정통합을 찬성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 신공항이 성공적으로 이전이 되려면요. 대구 행정통합하고 연결을 시키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토론 현장에는 한 달째 행정통합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안동과 영주, 예천의 시군 의원들이 참석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이철우 도지사를 향한 주민들의 항의도 있었습니다. 다른 권역별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현장과 온라인 참여가 상당히 저조해 이번에도 관심 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번까지 4개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 바로 이어질 수기 토론 과정을 바탕으로 4월 말까지 행정통합 기본 계획안과 보고서를 경북지사와 대구시장에게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